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201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저희 카페 바닥 분석 중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바닥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1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바닷가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 자, 15,5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약 9,500원이거든요. 자, 바닥에서 지금 약110%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추가 반등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120%, 한달반 사이에 지금 120%가 지금 급등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자, 15,500원. 계산상으로 그냥 15,000원으로 잡고요. 15,000원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여기가 지금 4,500원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동학개미운동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10%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20%예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신호탄이 터졌죠. 자,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IMF 국가 무더위 날 경제 대공황이 오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되는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차트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조정이 오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진입 들어가실 수 있고요. 대공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4,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는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 2,000원 이하로 봅니다. 2,000원.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요. 2,714. 7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자,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1,400포인트였을 때, 1,400포인트였었을 때 4,5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4,500원에서 절반 이하 안 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 저는 뭐한 1,000원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2,724, 2,826,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때 가면 무조건 이렇게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는 길, 여기 후원계좌, 국민기업 관성 후원계좌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링크를 누르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해가지고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 추천하면서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변경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4,9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49,000원이다. 아, 그 정도가 되면 약 1000%의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해서 4,800원, 4,7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추천 당시에 약 1000%에 4,900원에 49,000원이면 대충 계산해도 1000%인데 거기서 내 원가를 빼야 되니까 900% 수익이 넘게 나는 종목이죠. 49,000원 해서 4,900원, 800원, 700원대에서 1000%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추천을 드렸던 그 꿈의 수익률 49,000원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왜 바닥 4,900원대에서 4,900원이면 대충 한 여기 됩니다. 여기가 4,990원이니까. 자, 여기에서 연두 색깔 잘 보십시오. 연두 색깔 이하로 주가가 빠지지 않죠? 이게 아주 대박 구간입니다. 이 4,900원대에 매수하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이 종목의 꿈의 수익률 1000%가 가능한 종목이다.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아이 참 이거 이게 말을 안 듣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그리고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제공하는 제두 번째 카페입니다.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의 나이스 잠재 자산, 나이스 정보 통신의 잠재 자산을 보면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다.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물리신 종목, 고민이 되시는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잠재 자산을 물어보시는데 비용이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카페 가입 안내를 보시면은요, 그걸 과연 4,7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저희 카페에 오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에서 시황 분석 자료에서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 잘 보십시오. 4,900원. 바닥 매수자는 절대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4,900원 이후 다음 날로부터 강한 반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9% 상승 중입니다. 자, 이런 투자 분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은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와 잠재 자산을 보시고 시황이 필요하신 분은 카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4,900원 77% 수익 중입니다. 자, 상승장입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49,000원이다. 그러면 1000%다. 저희 카페에 꼭지 목표가 제공 다 됩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강한 반등이 올 겁니다. 77% 수익, 77% 올랐다가 하락 조정 중인데, 자, 조정을 마치면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거다. 홀딩해라. 매도 분석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하 재료는 시황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정예원들만 보실 수 있는 이런 자료인데, 이 종목이 정확히 약 1000%의 수익을 주고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차트가 얼핏 보더라도 대충 보시더라도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강하게 한 2년 이상 급등을 해서 1000% 꿈의 수익률의 이런 주인공이 된 건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날수 있는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는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 이미 4,900원에서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정확히 49,000원을 치고 지금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는 없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이 종목이 나이스 정보 통신은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회사 내용도 좋고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지금 4,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 종목을 잠재자산을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27,000원, 3만원, 4만원대에서 매수할 종목이 아니다.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6,000원인데요. 6,000원인데 이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나가니까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2,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은 4,000원까지 약100%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을 더 이상은 쉽게 돌파를,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약세장을 이제 앞으로는 겪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6,000원인데 지금 이번에 고점이 종합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100% 치고 지금 현재의 3,600원인데 6,000원짜리가 3,600원 해봐야 뭐 지금 들어가 봐야 뭐 100%밖에 더 먹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모든 종목이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됐었다라고 해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손실이 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종목이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을 겪을 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경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앞으로도 점점점 더안 좋을 겁니다. 이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대공황이 오면 오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저점이 2,000원 아닙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지냐? 지금 현재가가 3,6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00원대로 잡으시라. 500원. 자, 500원대에 잡아서 내 잠재자산이 또한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잠재자산이 6,000원에서 5,000원대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500원에 주워 먹으면 목표가를 내 잠재자산 5,000원, 6,000원까지만 잡는다라고 쳐도 1000%에서 12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가 3,600원입니다. 3,60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한달반 사이에 지금 100%를 쳤다고요? 자,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5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당연하게 이렇게 한달반 동안 급등이 오겠죠? 그때도 똑같이. 자, 그랬을 때 500원에 매수해가지고 4,000원까지만 오른다 그래도, 5, 8, 2, 40,
800%를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몇 달 사이에. 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념있게 지켜보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 후원자 링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안내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평상시 추천금액이면 1,000만원짜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분지 1투막 내가지고 100만원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최근에 하는 일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도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고액 배당을 하는데요. 자, 배당금 고액 배당 같은 거 이렇게 주목있게 지켜보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배당 공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 실업자가 길바닥에 다 이제 나앉게 될 텐데 준비된 자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셔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은 모조리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26일 날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여기 글 썼죠.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자,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 자,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한 종목으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Yeah. 드디어 200탄을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자, 네오팜은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을 보고 잠재자산을 확인하고 제가 추천드렸을 때 약 4,4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500%, 1000%, 200%, 400%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추천드리는 대박 기대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는 추천을 드릴 때 이 종목은 500% 올라갈 수 있다. 이 종목은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네오팜은 4,400원대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1000%는 먹는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는데요. 1000%를 넘어가 가지고 약 1127%의 수익을 낸 그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네오팜입니다. 4,4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으니까 여기가 대충 4,600원이죠. 여기가 4,600원, 4,500원, 4,300원대입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꾸준히 반등권을 주면서 약 1년 반 동안 약 1,200% 가까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1,200%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고 제가 차트 분석 드려봐야 여러분들 지금 믿지 않는다. 너가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내가 한번 보자. 1000% 수익이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저희 카페에 네오팜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습니다. 자, 네오팜. 이게 쭉 내리면은요. 자, 2013년도 8월 10일. 자, 요때에는 영업이 개선을 봐라. 이거는 지금 아직 하락할 수 있다.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지금은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상승장이다. 이제 바닥 매수자는 이 동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고 지금 4,400원대니까 매수를 들어가라. 자, 이렇게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라. 자,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최근에 개설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개설을 안 하고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을 별도로 제공을 했는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해서 카페를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네오팜에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대박이다.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베팅을 하면 1억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베팅을 하면 1, 2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1억은 번다.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시황 분석을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한 종목당 이 비용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희 카페에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자, 동종목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중입니다. 바닥 매수 회원님은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 매도가를 참조하시고 매수를 들어가셔서 1000% 꼭지 목표가가 나오니까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은 지금이라도 손절가를 잡고 매수 진입 들어가십시오. 상승장입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바닥 분석가 2014년도 4,400원 바닥에서 매수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쳤습니다. 5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미리 예측해드립니다. 이 종목 1000%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옵니다.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자, 강력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분석 이후 급등 중입니다. 제가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 종목은 바닥 찍었으니까 무조건 1000%다.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매수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바닥을 잡은 이유가 수익률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입니다. 상한가 진입 들어가서 147% 수익 중입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3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500%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시황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 이거 미리 예측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더 봅시다. 147% 상한가를 쳤는데요. 자, 이 종목 바닥 분석 이후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상한가 쳤죠? 254% 수익 중입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한다. 254%인데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 자, 300%를 돌파를 하고 300%를 돌파를 하면서 강한 반등이 오면 이 종목은 600%로는 일단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온다. 그러니까 넘어서고 지지를 받으면 강력 홀딩해라.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꼭지 목표가 얼마? 1000%다. 최하. 그렇게 해서 이 종목에 110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수익이 났었던 이 분석 자료,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이 저희 카페 왼쪽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는 현재 140%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95%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요거는 아직 몇 프로 수익 중이라는 얘기가 없죠. 요게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140%, 95% 올라온 종목,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80%, 90%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 수익 중, 이 종목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익 중이 없는 이런 종목이 아직 바닥 중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100%에서 400%를 예측을 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빨리 오르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